114번. 자, 이거는 뭐안 하셔도 됩니다. 그냥 뭐 참고하세요. 덧셈과 곱셈에 대한 영을 각각 구해라 했는데, 덧셈, 곱셈 순서대로 합시다. 자, 덧셈은 대서 0이 되는 거니까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3 되고, i 하면 되고, 곱셈은 그냥 1 플러스 i 분의 1을 하면 됩니다. 근데 이건 이제 킬러를 곱해주었고, 1 마이너스 i 짜리 되고, 그러면은, 이거는 2분의 1 마이너스 i가 됩니다. 2번, 마이너스 3i 하면 되고, 곱셈에 대한 경우는 3i 분의 1. i를 하게 되면은, 마이너스 3분의 i. 자, 3번, 이거 꽂히고 좀 합시다. 자, 어떻게 하죠? 킬러 복수수를, 곱해줘야 되겠죠? 그러면은, 이는 제곱이 되겠네. 그러면 4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5분의 4 마이너스 4i 마이너스 1 되죠. 그럼 5분의 3 마이너스 4i. 자, 이거 덧셈에 대한 요거는 마이너스를 해주면 되니까 5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4i가 되고, 그 다음에 이거 여분을 해주면 되죠. 곱셈에 대한 요거는 뒤집어 주면 되죠. 3 마이너스 4i분의 5가 됩니다. 자, 이거는 3 마이너스 4i, 3 플러스 4i, 3 플러스 4i, 킬러 복수수를 곱해주면 되고. 분모는 9 플러스 16이 되죠. 그럼 25가 되고, 이 되고는 5분의 3 플러스 4i가 됩니다. 4번. 자, 고쳐봅시다. i 세제곱은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2i. 그 다음에 i를 곱하게 되죠, 그죠? 그거는 i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탁 바뀌고, 이거는 그 다음에 i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. 그러면 그냥 i 마이너스 2로 하지 말고 마이너스 2 플러스 i로 합시다. 자, 그러면 덧셈에 대한 요거는 2 마이너스 i가 되고,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한 요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i분의 1이 됩니다.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,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 4 마이너스 i 제곱, 그럼 5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가 됩니다. 자, 1 마이너스 2i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i가 될 거고, 곱셈에 대한 경우는 1 마이너스 2i분의 1이 되죠. 자, 근데 이제 1 플러스 2i, 1 플러스 2i를 해주면 되고, 자, 는1 마이너스 4i 제곱, 그러면 5가 되죠. 그 다음에 1 플러스 2i가 됩니다. 6번, i가 되고, 그 다음에 마이너스 i분의 1이 되고, i를 하게 되면 플러스 i가 되네. 7번, 덧셈에 대한 요거는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루트 3i가 되고, 곱셈에 대한 요거는 5 마이너스 루트 3i분의 2가 됩니다. 그러면은 5 플러스 루트 3i분의 5 플러스 루트 3i. 자, 이렇게 되죠? 그러면 25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. 그죠? 그럼 28 이렇게 되겠네. 그래서 루트 3i 저는 14분의 5 플러스 루트 3i가 됩니다. 8번, 당연히 고쳐줘야 되겠죠? 2 플러스 i. 2 플러스 i는 4 마이너스 i 제곱. 그러면 5분의, 자, 전개합시다. 2 플러스 i. 그 다음에 2i.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1 플러스 3i, 5분의 1 플러스 3i가 되는 거죠. 자, 뭐 덧셈에 대한 요거는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니까 5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i가 되고, 곱셈에 대한 요거는 1 플러스 3i분의 5니까 분모 문제에 1 마이너스 3i분의 1 마이너스 3i를 해줘야 되겠죠. 그럼 1 마이너스 9, 그럼 플러스 10 이 되고, 5, 1 마이너스 3i는
2가 되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3i가 됩니다.